자, 우리 친구를 이겨라. 예, 갈 건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죠. 페이, 키리. 이분 우리 시청자인데, 시청자가 또 시청자한테 대전을. 네, 지금 뭐 뜨자고 하는데요. 일단 덱이 좀세 보이는데, 우리 덱을 일단 보자. 예이씨, 이걸 어떻게 이기냐, 지금, 실비야, 카일. 이걸로 어떻게 이기냐, 지금. 제이, 야, 씨, 마음 접어라. 와, 이걸 또 해내야 되나? 플러스 60?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아무리 무빙 가시라지만. 야, 이거는 좀, 와, 일단 가볼게요. 어떻게 지는지. 야, 이걸 어떻게 이겨? 씨, 장난 하나 내라. 장난도 이거, 이 정도가 있지. 이거 너무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할수 있다고? 그렇지, 할수 있지, 당연히. 자, 선타도 뺏기고요. 선수 킬도 뺏기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 에? 이거 어떻게. 자, 사슬. 와, 근데 멜키를 잡기 쉽지 않은데, 이거, 이 덱으로. 턴감 두번 해야 되잖아. 자, 총말까지. 와, 저거 어떻게 이기지? 일단은 비멜이라고 생각하고 덱을 짜야 되는데. 상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네, 보니까. 데미지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센 편은 일단 아니고. 데미지가 센 편은 아니야, 지금 보니까.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오, 3타. 자. 오, 카일. 어허, 자. 여허, 뭐야, 이거. 예? 예? 이봐, 얘가 문제야. 얘가. 오, 잠깐만. 얘, 잠깐. 오, 잠시만. 이거 저주 쓰고, 저주 쓰면 턴감 당한 거 아닌가? 턴감 했나, 아까? 턴감 했나, 턴감 했나? 턴감 했나, 턴감 했나? 합성, 바로 주세요. 합성 먼저 해드릴게요. 이분하고. 아, 해방. 멜키르를 잡을 수가 없는데. 오케이. 자,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무슨 느낌인 줄 알았고요. 이 덱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판은 뭐, 무효 아니가. 첫 판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연습 게임이었고.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덱을 한번 짜보자. 일단 상대가 속공이 좀 높아. 지금 속공 나이츠로 가줘야 돼.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기지? 걱정이네. 연이 있네, 우리도. 연이 가져야겠는데, 가져야 될것 같은데. 마법형 세 마리가 없네, 근데. 개그겸이네? 개그겸이네. 이걸 어떻게 이기냐, 야, 이씨. 이거는, 씨. 어? 와, 마, 씨, 마. 장난하는 것도, 이거 어떻게. 덱잘 짰네. 그나마 짠거 중에 제일 잘 짰어, 지금. 그게 또 소름이네. 아, 잘 짰어, 덱을. 이거 말고는, 야, 덱이 안 나오는데요. 연이 넣고 싶으면 마법형 한 마리 더 넣어야 되는데, 마법형이 지금 딱히 넣을 애가 없네. 진짜 아예 없네. 와, 이거, 씨. 팀 속공 428이라고요? 걔 높은데? 저거 어떻게 이겨, 저걸. 와, 이거 무기 없나? 이거 못 이긴다. 자신이 없네. 요걸 어떻게 이기지? 와, 이거 진짜 답이 없네. 웬만하면 이런 말안 하는데 답이 없네. 라이어 무기도 없고. 라이어 잘 이긴다. 킬을 있었지. 제이브가 크게 의미가 없네. 제이브가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 신앙심을 한번 가야겠는데? 이거 깨워도 되지? 이거 신앙심 덱으로 한번 밀어붙여보자. 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이건, 야, 이거 무기, 야, 이씨, 예? 예? 단검, 그렇지. 뭐, 단검이라도, 깨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깨야지. 방어구는 필요 없어. 됐어, 신앙심이야. 요렇게라도, 예,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제이브가 크게 의미가 없어, 지금 덱에서. 라인을 넣어서 신앙심을 한번, 발휘 한번 해보고. 그래도 카이리 스킬 두번 쓰고 앞쪽에서 이제 실비아가 조금 이렇게 좀 든든하게 좀 버텨주고 라이언 신앙심 이렇게 해주면 좀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 이거 연이 써야 되는데 마치 이겼다고 뭘 이겨 씨아 이거 연이 써야 되는데 마치 아 연이가 아깝네 키리엘만 딱 있었어도 좋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가장 최선입니다. 와, 이거에서 못 깨면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열쇠 4개 받아주고요. 이거에서 못 이기잖아. 못 이기는 거 마음 접어야 돼. 바로 가자. 킬 육성입니다. 내가 바로 가자. 열쇠 4개 개인 진영 레벨이랑 이런 것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아하, 자 마찬가지로 선타. 자 선스킬까지. 선타 선스킬 허용하면 솔직히 잘 못 이기는데. 자 괜찮아. 신앙심 이제 발동하기 시작할 거야. 이제 가자. 일단 카일. 그렇지. 일단 카일. 그렇지. 카일 라이언의 핵심 우리 카일입니다. 가보자. 그렇지. 좋아. 우리가 스킬 오히려 더 좋아서 됐어. 수면만 하지만 자지만 마. 아 자면 안 된다니까. 예 신앙심이요. 벼 신앙심. 뭐 교회 댕기라.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가. 와 이거 뭔데. 교회 다니라. 와 이거 와 카일 스킬 쓰는 거는 일단 미션 완수했는데요. 일단은 뭐 우리 이번에 카일 스킬 두 번 쓰기 미션이었거든요. 나 그거는 일단은 완성했네. 그것만 해도 좀 만족을 하는데. 이기는 거 불가능해. 이거 어떻게 이기냐. 씨. 통감이 없어. 통감 한 번만 해주면 이거 실비아가 이거 딱 통감 한 번 더 해주면서 이제 딱 멜킬 잡는 그림 바로 나오는데. 어우, 자 여기까지는 항상 와요. 여기까지는 와. 이제 여기서가 문제야. 어? 여기가 문제야. 이거 해방이 개사기야 아무리 생각해도. 와 이게 안 되네. 자 일단은 덱 바꾸고 첫 판 졌지. 자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아 우리 초보님 20개 알았어 이겨줄게. 아 미안하다 초보야. 초보야 이겨줄게. 알았어. 야 이거 이겨야 돼. 잠깐만. 덱 야 이거 바꿔. 이거 예능 가면 안 된다 이거. 야 예능 가면 안 돼. 이거 이겨야 돼. 잠깐 이겨야 돼. 이거 어떻게 이기냐 근데. 와 이거 와 선타 선수길 어떻게 뺐지. 와 이거 선타 선수길 어떻게 뺐지. 와 85 865 아 이거 어떻게 뺐지. 와 연이 쓰고 싶은데. 아 연이 아 연이 아 이길 거야. 이 덱은 완벽합니다. 제가 짰는데요 완벽할 거예요. 가보자. 아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 턴감을 넣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내가 봤을 때 딜은 충분해. 턴감을 넣어야 돼. 그래야 실베어가 캐리할 수 있는데. 뇌광포 한 번이라도 써라 제발. 약공 있지. 아 마 약공 없나 이씨. 뇌광포를 운빨로 때려야 되네. 니 뭐 약공 없나. 야 이씨 이거 와 이거 뭐 통감 지옥인데. 니야 가자고. 아 무기가 없어. 지금 이게 최선인게 무기가 없어. 아예 없어 무기가. 뭐 있어봤자 단거 뭐 낡은 검 이런거 있다니까. 넓은 검 이런거 있고. 이긴다 이번에. 가자. 무조건 이긴다 가자. 자 무조건 이깁니다. 갑시다. 그렇지. 카일 무덤이 글로 가야 되지. 그렇지. 게임 보는 눈이 있어. 선타 선수킬 일단 뺏기기 때문에. 와 자꾸 퇴전포화 선수킬 쓰네. 버그인가? 이걸 어떻게 이겨 이걸. 그렇지 좋아. 됐어. 됐다 강 이거 뭐 이거 많아. 이것도 써도 되구요. 됐다 멜킬만 잡으면 돼. 강탈 예? 신앙심 없냐? 일부러 이거 쓰려고 신앙심 없어도 된다. 신앙심 비크 3타. 요거. 그렇지! 내강포 좋다. 좋아. 한 번 더 통감해야 되네? 야, 잠깐만요. 앉았어. 실비 앉아. 지금 앉아. 지금 안전해. 요로 가자. 우야 많이 깎았다. 우야 진짜 많이 깎았어, 이거. 철수해야 돼. 그렇지. 아, 근데 이거 멜키리 한 번 남았는데? 멜키리 해방 쓰는데? 잠깐만. 멜키리 해방 쓰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벌써 찼냐, 이거, 게이지가. 네? 예? 실패. 미안해요. 못 이기겠어요. 아니요. 야, 솔직히.